그래서 다시 한번 재현이, 아니 지현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 했었냐? 뭐 위에다가 Does she have 위에다가 뭘쓸 거다? She has. She has를 쓸 거고 She has의 뜻은 뭐다? 가지다. 아, She는 아무 뜻이 없나 봐요. 네, 그녀는 가지다. 그녀가 가진다라는 뜻이고 그럼 has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죠. has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have가 원래 이게 원래 모습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does가 들어갔더니 does 끝에 있는 이 꼬리에 있는 이 녀석이 자 have는 좀 이상한 녀석이야. 왠지 뭐 어떻게 될것 같은데? have's 될것 같은데 이걸 안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대신 have의 모습이 have 속에 have의 뜻이 가지다, 먹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 또는 뭐가 숨어 있는데? 두 또는 does가 숨어 있게 되는데, 어떨 때, 두가 숨어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게 편하겠어? does가 숨어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게 편하겠어? does가 숨어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왜냐하면 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어? 어떤 경우에 does가 숨어 있게 된다? 그녀, 그 남자, 또는 그것이 뭐뭐 한다, 그가 뭐뭐 합니다. 그것이 뭐뭐 합니다. 그녀가 뭐뭐 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써 있는 것도 못 읽어요. She has.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제이홉 뭐 고쳤어? with이랑 next. 너 맨날 with 맨날 틀린다. 도대체 몇 번째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뭐라고? I has야. I have. He, she, it이 아닌 게 누가 다를 만들고 있을 때이 자리에 누가 내가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어. I have. 그녀가 갖고 있어. She has. 이러면 안 된다고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has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She has a bike인데 그거를 묻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has 속에 들어있던 does를 밖으로 꺼내서 밖으로 does 뭘 만들고 있냐? does she를 만드니까 does가 빠져나온 has는 원래 모습이 뭐로 되돌아간다? have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너는 자전거 갖고 있니는 뭐야? 넌 자전거 갖고 있니? 아,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니? 만들기가 But 힘들어요? do you have a bike? 그럼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You have a bike. You have a bike. 누가? 네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가 자전거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야? 니까 너는 가지고 있니? 자전거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묻는 말 만들려고 했는데요. Okay. 가지고 있다가 have인데 have 그대로 쓰였단 말은 이 속에 to가 숨어 있다. 그럼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지 않다는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a bike. 그러면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have a bike.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러면 yes, she does의 does는 대신 왔네. 그래, 그녀는 그렇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 지우고 뭐 써도 돼?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말로 써도 되지. 그럼 영어로도 똑같이 하면 she have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어봤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yes, she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얘가. 어?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해야 되니까 다시 누가 돼야 돼? 누가 다가 돼야 되고 다시 뭐랑 뭐랑 합쳐지고 있다 have랑 does가 다시 합쳐져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has a bike 대신에 does를 쓸 수 있던 말은 그만큼 do나 does가 모든 하다시에 뭐다? 대장이다. 왜?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has a bike의 뜻은 뭐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does로 바꿨을 수가 있다. 비슷한 설명 어디서 했죠? 계속해서 Does she have a bike? 바이크야 이게?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됐습니까? 네. Does he have a watch?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 Have a watch. 아, have구나. Yes, he do구나 그러면 이거 틀렸죠. Yes, he does가 아니고 Yes, he do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야. Yes, he does가 맞아. Yes, he does가 맞아. 어? Yes, he does가 맞냐고. 네. Yes, he do 아니야 혹시? 그러면 Yes, does는 뭐 대신 왔어? Has a watch. Yes, he has a watch. 어? 네. 뭐라고 물어봤어? Do you have a watch? 아, 그렇게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Does he have a watch? 여기에 묻는 말에 does he? 라고 물으니까 yes, he does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했어. Does he have an umbrella? 어디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An umbrella. 어? 왜 an umbrella가 아니고 왜 an umbrella라 해야 되지? an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며 하나란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시 앞에 쓴다? 뭐 할 수 있는 무슨 시 앞에 쓴다? 이름씨. 뭐 할 수 있는 이름씨 몇 개? 셀 수? 있는 이름씨 한 개 앞에 쓴다. 근데 어떨 때 어를 쓰는지 얘기할 때가 그러니까 어떨 때 언을 쓰는지 설명하는 게 나을까? 어떨 때 언을 쓴다. 언 뒤에는 무슨 소리? 모음 소리. 엄브렐라. 너 옛날에 선생님이랑 파닉스 했지. 이거 모음이죠. 엄브렐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On umbrella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No, he doesn't. 자, 이번에는 얘가 뭐 대신 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뭔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no부터 시작해서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준비되면 그럼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산을 이란 말이 뒤에 생략됐죠. He doesn't own umbrella. 아, he doesn't own umbrella구나. He doesn't own umbrella. 그러면 이 가지고 있다 이 뭐 이런 의미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hey. 그는 가지고 있다. 또 해야지.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Oh, 끝이야. He doesn't have an umbrella. Has an umbrella. 아, he doesn't has an umbrella구나.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왔는데도 얘는 has라 해야 되는구나. Does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두 개나 썼는 거야, 이거.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No, doesn't have an umbrella. 이거 아까 다 했는 건데? 어? 아, 또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 오케이, 쓰기는 다 맞았습니다. 오늘 설명해 놓은 거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요. 고맙습니다.